이번 시간에는 컴바인과 세퍼레이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바인 명령은 여러 개의 오브젝트들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줄 때 이용하고, 세퍼레이트 명령은 하나의 오브젝트를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할 때 이용합니다. 먼저 다음 같은 monkey 오브젝트가 있는데, 얘들은 임포트한 파일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임포트한 걸 보실 테고, 얘들 필요 없는 거 제거해주겠습니다. 얘 이름이 수잔입니다. 수잔인데,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face 작업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지금 얘는 이 수잔이라는 오브젝트 하나로 되는데, 근데 그 안에 face 작업모드로 바꿔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 눈동자 부분이 선택되고, 여기 더블 클릭합니다. 눈동자 부분이 선택되고, 또 눈동자를 뺀 나머지가 선택됩니다. 즉, 이 수잔이라는 오브젝트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오브젝트지만 세 개의 폴리곤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들이 전부 연결되어 있다면 더블 클릭했을 때 모든 페이스가 선택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선택된다는 얘기는 세 개의 폴리곤 덩어리가 그냥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각각의 폴리곤 덩어리를 새로운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얘들은 오브젝트 모드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얘 수잔을 선택한 상태에서 메쉬로 갑니다. 메쉬로 가서 세퍼레이트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변화가 생기는데, 클릭해보면 이 안에 폴리 서피스, 눈동자, 여기 또 눈동자, 예. 이렇게 세 개로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 수잔이라는 오브젝트가 세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히스토리를 좀 정리를 해줘야 하겠습니다. 얘 선택하고 히스토리를 정리해줘야 되는데, 에디트 메뉴로 가서 딜리트 파일 타입, 여기 히스토리를 제거해줘도 되고, 아니면 여기 와서 모든 히스토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히스토리, 밑에 유나이트 명령이 제거되고, 이 그룹도 좀 풀어주고 싶다. 지금 수잔이랑 그룹 안에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룹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룹명을 선택하고 에디트에서 언그룹 해줍니다. 그럼 수잔이라는 오브젝트가 이제 세 개의 폴리곤 오브젝트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로 분리되어 있는데, 얘들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세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합니다.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메쉬를 가서 컴바인 해줍니다. 그러면 세 개의 오브젝트가 이제 폴리 서피스 4라는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진 것을 볼수 있고, 얘들도 이런 뭐 찌꺼기 비슷하게 남아있는 얘들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은 히스토리를 제거해주면 됩니다. 딜리트 바이 타입으로 가서 히스토리. 그럼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이제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페이스 작업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폴리곤 덩어리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된 것을 볼수 있고, 여기 땅땅 더블 클릭해갖고 이쪽 눈 제거해 주겠습니다. 땅땅 더블 클릭하고 눈 제거해 주고, 이번에는 여기 선택하고 Shift키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여기를 쭉 연결되는데, 키보드에서 딜리트키 눌러갖고 제거해 주겠습니다. 아, 얘들을 제거했다가 얘들 다시 연결하고 싶다. 그럼 브릿지란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브릿지란 명령. 얘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엣지 작업 모드 가서 연결 엣지를 땅땅 더블 클릭하고, 밑에도 쉬프트 키로 땅땅 더블 클릭해서 양쪽 엣지 모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쉬프트 키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여기 브릿지란 명령을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면 다른 옵션도 설정할 수 있는데, 컨트롤 Z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보면 폴리곤 덩어리가, 이게 말고, 페이스 작업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잠깐.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브젝트 하나입니다. 그래드를 좀 꺼주겠습니다. 오브젝트 하나인데, 두 개의 폴리곤 덩어리로 되는 겁니다. 얘들 좀 분리를 해줘 보겠습니다.
지금 이 폴리곤 덩어리와 폴리곤 덩어리, 하나의 오브젝트 내에서 폴리곤 덩어리와 폴리곤 덩어리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데, 얘들을 메시로 갖고 세퍼레이터를 해주겠습니다. 폴리곤 덩어리 단위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겠어요. 세퍼레이터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 두 개. 히스토리 제거해주고, 에디트 메뉴에서 히스토리. 그리고 여기 에디트 메뉴에서 그룹도 언급해주겠습니다. 그럼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 좀 아까 컴포넌트 모드에서 서로 연결한 것처럼 얘들도 연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엣지 표지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엣지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얘를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얘도 엣지 모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엣지를 더블 클릭해 준다. 그러면은 위에 엣지가 더블 클릭해서 선택됐고, 밑에 엣지도 쉬프트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줍니다. 이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브릿지란 명령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분명히 엣지 선택하고 여기도 엣지 선택했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브릿지란 명령은 하나의 오브젝트 내에서만 작동됩니다. 지금 밑에 거하고 위에 거는 서로 다른 오브젝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엣지를 서로 선택했더라도 브릿지로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즉, 폴리곤 오브젝트를 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들 중에는 컴포넌트 모드에서만, 즉, 하나의 오브젝트 내에서만 작동되는 명령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이 브릿지를 사용해서 여기를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바뀌어야 합니다.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모드, 얘도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브젝트 모드로 바꿔주고, 얘들 두개 선택해 갖고 메쉬로 가서 컴바인 해 줍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 하나 됐고, 에디트 메뉴에서 히스토리 제거해 주고, 이제 클릭하면 전체가 동시에 다 선택됩니다. 얘를 엣지 편집 모드로 바꿔줘갖고 더블 클릭, 엣지 선택하고 쉬프트 키 누르고 더블 클릭. 그래갖고 요게 두 개. 엣지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쉬프트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갖고 브릿지 선택해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 클릭하고 특정 오브젝트들을 서로 연결해줘야겠다. 떨어졌는 오브젝트들을 서로 연결해줘야겠다. 그럴 때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오브젝트로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반드시 컴바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들을 합쳐준 다음에 원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